Fantasy. Fantasy는 죽었다. 빰빰빰빰빰빰빰빰. 해피타임을 화끈하게 즐기기. 해피타임으로 피지컬이고요. 해피타임으로 아주 멋진 버거를 시켰죠. 네로. 시공호 출발. 시공호 출발은 뭐야? 자, 랜덤 파티 스톰 워커. 와우. 핑핑이 강습. 스톰 워커야 세상에.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함장한 역시 레이너. 오르피아? 근본이 더 들어가야지. 근본 한 명 집어넣고. 키아나? 납치범 우서가 아는 것이지. 든든든. 메이지. 딜러 두 명 있으니까 탱커? 힐러? 우서? 왜 자꾸 우서를 넣어달래? 우서 디 라이트 브링커. 닥치시오 우서. 미션 성공. 근데 이 핑핑이 호는 핑핑이들이 강습을 가야 되는데 진짜 힐밤이랑 아르테미스 이걸로 과연 우리는 해낼 수 있을까요? 왜 빵빵이 뉴스 그 새끼가 아닌 거지요? 아니! 스몰밤을 줬어? 무아인 다빌이 더스틴이어야지 묵은 봄 가져오냐고. 오 마이 갓. 멘티스가 보입니다, 선생님. 복제실도 있어. 와, 이거 아르테미스 하나로. 아, 일단 드론칩부터 포기하겠다. 이거 너무 무섭다. 비슷한 인성의 슬러그선이 두 번 연속이군요. 드론부터 때리고 그 다음에 무기실. 오! 레이너!
이런 시뻘. 괜찮아. 왜 안 맞아? 와 진짜 오졌다. 망했는데 그냥? 아 왜 이렇게 빗나가 병신게임! 아니 진짜 미쳤나봐. 잘가요 히오스호. 다음 생엔 노로로 태어나길 바래. 와 첫 전투에서 미사일이 세 발 빗나간다고? 본인을 태우니 신이 도하셨지. 개어이 없네 진짜. 아니 미사일이 세 방을 빗나가. 또라이 같은 게임이야 이거. 분식호 출항. 배 이름을 잘못 지었어. 쓰레기 같은 거. 존망겜. 존망겜이야 진짜 이건. 와 진짜 대단하다. 진짜 재수 더럽게 없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래? 이걸 또 힐밤이
였다. 좋아. 좋아. 정말 개똥 같은 배다. 스톰 워커. 폭풍을 걷는 자. 정말 쓰레기 배다. 전설이다, 진짜. 1세터 파밍이 완전 망했네. 여기라도 돌아갔다 올까? 가야지 뭐. 아, 왜 꼭 두 개씩 무력화 시켜야 돼? 잠깐만요. 내로. 아휴, 제 발전기가 끝나야 수술을 해주는데 너무 길다. 혹시 분식포가 출항하면 대신 눌러주길 바래. 난 더 이상 꿀까다. 이게 또 좋아! 피했어! 뭔가 망한 것 같지만 해적 점령구역. 죄다 해적 점령구역이야. 교신을 해본다. 오. 이건 왜 내려올라봐? 자, 이 상황을 어떻게 될지 전혀 감도 안 오지만, 일단 무기실을
이거를 숙몸 피해를 좀 주면서. 아, 멘티스한테 딜을 주면서 가자. 아, 멘티스가 딜만 한다 이러면. 엔지 하나만 죽이고 도망간다. 그리고 힐밤을 쓰면서 예술적으로 나만 받는 힐밤. 이것이 바로 힐밤. 3122 119. 적은 원래 안 받는다고? 적도 받지 않나? 모든 아군 승무원, 어? 적은 안 받나? 나 항상 이렇게 컨트롤했었는데? 아, 확률이에요? 아, 이런. 소행 손짓대가 왜 이렇게 많아? 돌아버리겠네 진짜. 이것도 쉴드를 때렸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요동치냐. 115. 97.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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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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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는데? 프렉 하나로 뭔가 하기에 좀 아, 애매하네. 일단 클론실 있어야 되고 실밤을 버리고 클론실을 가야 되나? 이 함선이 너무 쓰레기라서 미안합니다. 이걸 알림을 잠깐 꺼놓을게요. 아, 여기서 화력선으로 바꾸냐 아니면은 어떻게든 강습으로 이득을 좀 더 보냐인데 골치가 아프군.
뭘 팔고 플렉을 사긴 힘들거든 지금. 이게 다 지금 필요해가지고. 이러면은 아르테미스를 팔고 힐밤도 팔아. 이 정도가 타협선이다. 뭐 승무원은 오겠지. 와야지. 와줘야지. 아 진짜 제발. 버레투야 무슨. 너 건너가면 수리할 사람이 없는데. 이거 수리 못하게 뭐야 운전 못하게 어그로만 끌고. 잠깐만 아니 이거 하필이면 저 저걸 보겠어. 하필이면 클론실을 뽀개가지고 최대한 딜해 놓고 어레 수리되면 안돼. 죽어라! 벌레 같은 놈들아! 오케이. 좋아. 너도 깨끗하게 살아나라. 세탁기 가동. 뿅. 아주 깨끗해졌죠? 응? 왔군요. 잠깐만요. 해피 타임. 아주 좋아. 하.
잠깐의 해피타임은 참아달라고. 여러분도 야식 좀 드시죠. 오늘같이 특별한 날 야식을 먹어야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매우 특별한 날이야. 이 먹었습니까? 배달원들 고문하지 말자고? 아니 배달원들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어? 그 사람들을 왜 걱정해? 나는 어? 돈 주고 시켜 먹는 거야. 아니 일하려고 일을 나온 사람들이야. 배달을 해서 사람이 오면은 어? 근데 그 사람들이 아무도 안 시켜가지고 돈을 못 벌면은 누구 손해입니까? 갑질이라니. 아 내가 만약에 배달일을 해 근데 비오는 날은 돈이 안 벌려. 그러면은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아. 배달은 건당 아니야? 월급인가? 잘 모르겠네. 월급이면 뭐 안 시키면은 개꿀이지만. 맥라이더는 월급이에요? 우리 맥라이더들은 그러면은 시키면 안 돼? 그런 게 어딨어. 비 오고 바람 불면 한밤중에 시켜야지. 아니 비바람 몰아쳐도 돈은 벌어야 될 거 아니냐. 그것이 바로 인생의 무게. 아, 전 더블 커터 파운드에 불고기 버거 하나를 시켰습니다. 아밀라이저 첨가해 준다고요? 개꿀이구만. 1시 넘으면 배달이 안 돼? 보통 맥도날드 한 3시까지 아닌가? 미션 성공. 감사합니다. 24시간 맥도날드도 있고요. 한 3시까지 하는 데만 있고. 아, 편의점도 제가 예전에 살던 집은 한 12시에 닫아가지고 야밤에 뭐가 필요하면은 진짜 멀리 갔어야 했어. 집 앞에 있는 걸 금방 닫아가지고. 시골 아니고 대구에 살 때였는데. 대구면 시골인가? 그것도 아파트 바로 앞 편의점이었는데? 근데 일찍 닫더라고.
이거 운영하는 사람 맘이지 뭐. 뚜껑 빨대 빼고 콜라 빨대 빼고 뚜껑 열어서 벌컥벌컥 남자답게 마시기. 진짜 아니 빨대를 빼래. 잘 보십시오. 아, 안 보여? 마음으로 봐. 1,2단 모르냐? 1,2단 마음으로 봐라. 30대는 1,2단, 20대는 2신이라니. 분식이 얼마나 해로운 게임인지 모르냐?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평균 인성을 깎아먹은 게임이야 그게. 정말 나쁜 게임이야. 아니 카우스 할 때는 그렇게 욕 많이 안 했어 사람들. 근데 롤이 유행하니까 그렇게 되더라. 아니 내 생각에는 롤이 평균 인성을 좀 낮췄어. 뭔가 평균적인 인내심과 평균적인 배려심을 낮췄어 좀. 만들랬냐고 키키웃. 나는 30분 기다려서 했지만. 아니야, 옛날 게임하던 사람들 훨씬 착했어 지금보다. 옛날 인터넷 자체가 좀 더 착했음. 근데 점점 강해지고 있어 지금. 공격성이 점점 강해짐. 근데 약간 경쟁성 게임이 남탓이 가능하면은 그렇게 인격적으로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닌 것 같아. RTS가 다시 유행해야 된다. 태어나면 국가에서 롤 계정을 만들게 한다. 성인이 되면 롤 채팅 내역 중 가장 매운 신문장을 주민등록증에 받는다. 그러니까 카오스 AOS류 게임들이 문제라니까.
알제트 시대는 그래도 괜찮았어. 게임이 너무 사람을 공격적으로 만들어. 스타 쌍욕? 내가 스타는 뭐 잘 기억이 안 나는지 너무 오래서. 내가 워크는 그래도 한 3000판 이상 했거든? 1대1만? 어릴 때 컴퓨터실에 붙어있는 네티켓 같은 거 보고 비웃었는데 그게 맞았던 것 같다. 내가 워크하면서 욕을 들어본 게 한 번도 없어 아예. 내가 못하면 지는 살 거. 단 한 번도 없음. 욕을 한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 롤? 롤은 한 판 하면은 욕 안 먹는 경우가 없어. 내가 아니라 뭐 딴 사람이 욕 먹든 뭐 어쨌든 뭐 한 판에서 조용한 게임이 없어. 우리 편이 조용하다? 그럼 상대편이 지랄이야. 진짜 100%야 100%. 게임에 문제가 있다니까. 뭐 요즘 사람들이 예전 사람들보다 인성이 별로라는 게 아니라 그 게임이 문제야. 장르가. 장르가 너무 딴 사람이랑 싸우기가 쉬워. 그러니까 타임머신을 타고 아우스를 처음 상상한 사람을 죽이자는 거죠. 무슨 레더러신이야? 스타는 상대방한테 욕을 하기가 힘들어. 그런 상황이 잘 안 나오니까. 스타 같은 거 하다가 욕 먹잖아? 기분 좋아. 아, 내가 잘한다는 거구나. 내가 C레더, 팀플레더, 롤 같은 시기에 해봤는데 C 팀플이나 롤 같이 팀 게임을 하면 욕이 많이 나오더라. 욕먹으면 잘하는거지. 뭐 버그 같은거 쓰는거 아니죠. RTS도 키워는 있었다. 근데 스겔워 3겔은 주기적 거로우빵으로 자정됐었는데 카겔은 법방하려면 내 명식 모아와야 돼서 등록으로 망하더라. RTS 하다가 욕먹는 경우는 CNC 제너럴 멀러커 블라 경기를 보면 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롤 계정 만들려면 월생 100시간 하게 만들자. 그럼 다들 병원으로 가서 롤이 클린해질 거야. 아, 어쨌든 AOS 장르가 좀 안타까워. 재미는 있는데 말이야. 재미는 참 있는데
질병 개인. 월탱은 제가 전혀 몰라서 모르겠네요. 스키의 롤 계정 만들려면 월탱 100시간 하게 만들면 스키양 한 문제도 해결돼. 남 탓하는 게 근데 쉬워가지고 남 탓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렇고. 어쩔 수가 없다. 아. 멀티하면 간지를 히트를 낸다고? 그 정도 게임이야? 일주일에 한 번 있는 공성 범인 찾기를 25분마다 하게 만들면 정신이 나갈 수밖에 없다. 난 월탱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인성질은 바람의 나라 때도 있었다. 나는 빡빡이다. 나는 빡빡이다. 그 정도면 귀여운 인성질이지. 아주 좋아. 아. 폭풍 갑질하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쿰척쿰척. 나는 대학 1학년 동생 녀석이 게임 소개시켜달래서 워처 3남 조선어 소개시켜줬더니 개노잼이래. 근데 AOM 보여주니까 개재밌을 것 같다고 하더라. RTS 붐 오는 거 아니냐? 상상 속의 후배. 하지만 RTS 품이라 좋을까? RTS만큼 화가 나는 게임 없거든. AOS보다 더 하나 RTS가. 근데 문제는 RTS는 내 자신한테 화를 내야 돼. 스트레스 오짐 진짜. 나한테 화를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언젠가 AOS도 틀딱의 장르가 되고 말 텐데 그 이후에 무엇이 올지. 자, 일반인이 롤 같은 거 하면은 어떤 게임을 졌잖아. 그러면은 게임 조기 그 당장 당장 화날 수는 있는데 자기 전에 그 게임이 생각나진 않아. RTS는 자기 전에 그 게임 생각나. 개빡쳐가지고.
네, US 장르는 딱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 RTS 격투 게임만큼 서열 정리 간단한 게임도 없지. 근데 RTS도 은근히 서열 정리 잘 안 돼. 인간 상성이 있어가지고 1, 2, 3, 4, 5등 이렇게 안 나눠. 인간 상성이 있어가지고 약간 가위가위보가 있음. 물론 가끔 이제 절대자들이 탄생하긴 하는데 극히 드물고. 발게이 3과 디아블로 2 리마스터로 RPG 붐이 오지 않을까 특히요. 알피지 붐이 어떻게 와요? 멀티가 안 되는데. 인싸들이 친구랑 손잡고 할 수 있는 게임들이 붐이 온다. 그래서 AOS가 인기 많은 거야. 친구들이랑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유입이 팍팍 되잖아. 그렇다고 MMORPG는 요즘 같은 시대에 하기에는, 인싸들이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이거야. 인싸들은 딴 거 할 게 많다. 저 손만 씻고 올게요. 자, 내가 돌아왔다. 블리자드 디아블로 리메이크 디아블로 2M이 출시됩니다. 월 정액 유니크 확률업 보너스 정액 5만. 게임하기 졸라 싫다. 기대해 주세요. 너무 암울하다 입에. 시절에는 온갖 해괴한 인성들이 난무했다. 창의력을 각종 PK 방법 개발에 낭비하던 시대. 물론 지금 하면 검은 차 아저씨를 소환할 수 있다. 딱 수리비만큼 벌었네. 너무 힘들다. 이게 다 내 실력이 모자라서요. 프랙의 헤비? 그러게, 인싸 쉐리들이 FTL이나 큐리어스 공명을 해줬으면 이런 재밌는 게임들이 더 많이 나왔을 텐데 인싸가 문제다. 암요, 인싸가 문제죠. 제발! 피해요! 어휴. 저 새끼가 피하고 나는 맞고. 개 똥망 게임이야, 진짜.
치고 다시 함선 폭주 부킹. 죽어라! 너무 힘든데? 쉴드 두 장 업이 마렵다. 돈이 없다 근데. 엄마! 이거 너무하다. 다행히 서순 때문에. 하필이면 또 멘티스가 지키고 있냐, 근데? 인간 저격해야겠다. 멘티스 개빨러. 아, 개아퍼, 진짜! 조금만 시간 끌다가 고치지 마! 죽여버리고. 미사일 4개밖에 안 나왔네. 방금 쓴 건 좀 오버했던 것 같다. 방금 아낄걸. 안녕하세요. 45. 이거는 안 올리면은 터져요. 올려야 된다. 오! 올린 보람이 있네, 그래도. 일단 쉴드만 때려도 정신 못 차리죠? 인간폭탄 가가지고 수리 못하게 막고. 꺼져. 수리해, 수리. 내가 시간을 주지. 좋아. 아주 잘했다. 알뜰하게 발라먹어주지. 320. 명예롭게 가라! 뭐가요? 다시 살아났잖아. 아무런 문제 없었다.
어떻게 수리 이벤트만 하나 떠주면은. 오! 그리고 어떻게 빈무기 하나만 찾으면은 화력도 오우 쉣 오! 불 난다, 불. 아, 이걸 미스나! 졌다. 아! 펑킹! 안 돼, 저 수리하지 마! 미사일 다 썼다. 수리 못하면 날아가야 돼. 뭐야, 이건. 25석 크랩. 이게 의무실 강화했던 것 같은데. 25스크랩이 뭐였지? 엔진은 그래도 먹튀 잘 안 하는데 25가 별거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2가 그 2가 그 의료실 업그레이드. 일단은 너무 너무 가난해서 우리가 뭐 누구한테 이거 뭐 해줄 게 없다. 수리하다가 자연스럽게 가라. 왜 안 갔어 이거? 가버려. 새로운 피가 필요하다. 피가 3 남았네요. 이게 살아있다고 할 수 있을까? 살아있다는 거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어? 상점이 있는데 돈이 없어. 하나만 더 보자. 혹시 호구선이 하나쯤 걸릴 수 있어. 호! What the! 왓? 이거 그러면은 수리하고 어차피 이게 지금 스몰밤이 미사일이 없거든? 그냥 팔아버리고 미사일은 사서 쓰는 거 아니야 이거. 개당 6원이야 정신 나간 가격이라고. 미친 사기꾼들이라고. 아 지금은 함성 업그레이드에 지금 최선을 다해야 돼. 지금
한 80원에서 100원만 있으면은 플렉 파이크빔이면은 지금 이 섹터는 다 죽일 수 있거든. 일단 전력을 천천히 올리면서 진행하죠. 전력이 딸리니까 일단 일단은 어떻게든 어우 굉장히 안 좋은 이벤트인데 이르실이 있어가지고 이건 어쩔 수 없다. 어 미사일 들어갔네. 그래도 이러면 다행이죠. 응? 빠졌다. 충전지는 떴어. 그럼 어떻게든 터트리기만 하면은 위협이야? 위협이야? 뭐지? 야 이거 누구 있으면 못 가지 않아? 우즈미야가 돼버린 대샷. 갈 수 있다고? 그래? 누구 있어도 가? 이거 거의 개미터리급인데. 나 지금까지 잘못하고 있었네? 나 누가 방해하면은 못 가는 줄 알았어. 이러면은 그렇구나. 갈 수 있구나. 벨을 버려라. FTL을 많이 봐왔다고 생각했지만 이래서 멀럭이 FTL을 못 끊지는 새로워. 저의 실수로 인해서 이렇게도 조질 수 있구나. 브루시코! 시모 시모 H 아 말파이트가 있네.
딴딴딴딴. 가렌? 벌레. 혹은 뭐. 흠. 쉴드 드론. 이게 그 유명한 스텔스 없는 스텔스 함선 맞습니까? 맞습니다. 시모. 얘는 심지어 쉴드가 없습니다. 쉴드가 없고 대신에 미니빔이라는 이 게임 최강 무기 중 하나가 있어가지고 화력이 괜찮긴 합니다. 자, 게다가 장거리 탐사용 스캐너가 있어가지고 잘만 풀리면은 괜찮다. 하지만 잘 풀릴 가능성이 별로 없다. 오늘의 리빙 포인트 모든 공허 생물의 이름엔 어퍼스트로피 가 붙어있다. 그러므로 코마우이다. 코가 마우래잖아. 그렇게 읽으니까 코가 뭐라고. 분식코는 추랑 이거 어차피 시간이 지나가지고 미션 실패. 아, 빔, 빔, 빔. 쉴드를 키면서 차지 모으고 빵빵 미니빔. 뭐야, 버스 플라트 한 대 맞고? 3.16 48.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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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역시 분식이야. 시작부터가 달라. 좋아. 하지만 쉴드가 없다. 급이 다르게 쉴드가 없다. 오 마이 갓. 이거 안티 드론이 해킹도 막지 않나? 해킹 어디 바뀔지 모르겠는데. 디펜 드론은 맞긴 한데 해킹 드론을 막을 수 있는지 모르겠네. 아, 문짝. 문짝 괜찮아. 오케이, 벌에 들어갔고. 하즈레이저님? 천천히 죽여도 되겠네. 뿅! 뿅!
9. 지도 업데이트. 좋아, 좋아, 좋아. 풀코스 파밍. 나쁘지 않아. 시공과는 다르다. 시공과는 왜 또 문 열어줘? 아이고 문 열어달라 닫아달라 나가고 싶다 들어오고 싶다 아주 소행선지대는 못 가는데 전자기장 짜증나는 것들만 몰려있네 이온폭풍 아 이거 뭐 루트가 뭐 이래 격침을 시키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제가 정신만 차리게 패드리겠습니다. 아, 미니빔 다 좋은데 너무 짧어. 할 수 있어, 너는! 안 되니? 띵. 띠리링. 띵. 띵. 오! What? 프랙 2? 이러면 무기는 끝났네. 무기는 끝났어. 당장 급하면 팔아도 되고. 방어막 125원. Fuck this game. 차지 레이저를 팔자고? 차지 레이저 팔면은 앞으로 차... 이거 프렉투르는 상대방 배를 못 잡어. 이거는 쉴드 깨는 거지 배 깨는 게 아님. 아, 되게 애매하다. 이게 근데 이 방어막 생산기는 원래 전력 3짜리인데 이건 전력 2라서 이게 좋은 거거든? 좋은 건데 팔아서 뭐 근데 방어막 사야 되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어쩔 수 없었다 근데 출구가 왜 이 모양이냐, 뉴스가. 스트레스 없는 스트레스입니다.
그게 원래 스탯이니까. 강습인가? 아, 강습이네. 아, 이거 엔진실. 어, 다행히 들어갔네. 불났네요. 우주에 먼지가 되라. 뭐? 이 팔? 진짜 먼지가 됐네. 진짜 먼지가 됐나봐. 보상이 왜 저러냐? 이건 좀 아닌데? 동선이 완전 개구려. 출구를 한번 뚫고 가야돼. 출구에 이벤트가 뜨길 바래야지 뭐. 산소 공급을 20원에? 지금 하기에는 돈이 아깝죠. 어디서 족밥이 어! 뒤지고 싶나. 바로 도망가면서. 이거 뭐야? 쉴드가 한 칸 더 있는 거야? 어떻게 쉴드가 있지? 참교육 1115. 뭐 나쁘지 않아. 여기서 무기 하나만 저렴한 것도 뜨면 좋은데. 지금은 이 실드만 만나도 난리나서 빨리빨리 아까 플렉스로 팔아버려가지고. 멈춰라. 날파리 같은 놈들. 뻔뻔뻔. 역시 이름이 중요해. 이게 뭐 히오스 함선 이딴 거였으면은 벌써 터졌을 게임. 벌써 피 한, 이 한 두 칸 남. 너덜너덜 거리면서 졸탄 실드 부들부들 거리면서 돌리고 있음. 아, 상점이 있네요. 아이, 루트가 왜 이래. 여기 갔다가 상점 가기엔 좀 그런데. 62원.
알차게 파밍을 못하는 루트인데? 이건 또 뭐야? 산소실? 뭐야? 이온이라고? 아주 난리가 났구만. 힐드실 같네. 뭐야? 잠크리트다, 잠크리트. 아, 잘 주무세요, 아주. 미리 깨놔야 될 것 같은데? 다행히 제가 무기실로 안 가네요. 우주의 먼지가 되거라. 1116. 흩어져. 하. 다 죽이기에는 뭐 어차피 상자 한번 들리면서 가라. 가서 어차피 치료가 되거든. 할 게 없네. 살 게 없고 팔 것도 없고. 앞으로 여정이 기니까 쉴드 2업 이제. 그다음에 산소 넣었다 뺐다 하면 되고. 상대 이 실드를 조금 천천히 만나길 기대해야죠. 뭔 용병 함선이야 이 우주 해적들아. 우와! 오 마이 갓. 와, 이게 막 한 방에 불이. 아니, 저. 이게 말이 돼, 이게? 막 무기실 맞았으면 나 게임 끌 뻔했다 진짜. 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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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소. 자 뒤진다 얘들아. 어후 씨.
죽어. 212. 우리 슬러그는 갔다 와. 갔다 오려고 하는데 문짝에 막아졌네. 아이고, 술이 오래 걸리는 거 봐라. 갔다 와. 빠방. 코그모는 죽음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도 상점이 있긴 한데 지금 내가 돈이 없으니까 상점은 이건 뭐야? 어디서 호구가? FTL은 실드 두 장이 중요한데요. 내가 실드 두 장 올리면은 항상 미사일을 만난다. 아, 숙련담선은 저는 숙련담선 만나도 작업 안 합니다. 자연스럽게. 이거 인카운터 빵빵한데? 이거 4개 다 잡으면 100원은 벌겠지 그래도? 엔진 한 칸 더 올려주고. 정보, 실제로 도타에서는 가끔 정글러들이 아주 빠른 우물행을 목적으로 1레벨의 중립 크림몹에 뒤지러 가는 경우가 있다. 도타는 기한이 없어? 제가 도타를 한 지가 너무 오래 했어요. 나름 도타 플레이 타임이 좀 긴데. 오토 체스라니. 나 컴퓨터 어려움도 이겨봤어, 도타. 그 정도면 초고수 아니냐? 아니, 그 정도면 레알 초고수잖아. 얘들 컴퓨터, 도타 컴퓨터 상대로 해봤냐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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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나가 좀! 개 같은 거. 다 참하자, 아주. 한 번 빗나가는 꼬라지를 못 봤어. 다 참하자, 아주. 이래서는 산소 빼서 실드 올리는 이유가 뭐야? 어차피 다 참아질 건데. 어딜가 이 새끼야.
아 뭔가 영 안 좋은데. 40원. 오 세상에. 두 발 다 맞추고 미리빔 가자. 오케이, 고.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뭐야? 운전수가 없는데 빗 맞춘다고 이거를? 아니 함선 업그레이드를 뭔 좋다 입을 이업을 벌써 했어 얘들은. 323. 하. 성원으로 가야겠네요. 맨티스! 오! 호구 왔는가? 이온밤 이상한 데 썼죠? 죽어라. 호구는 우주의 먼지가 돼야 되는 뭐. 아 근데 보상이 뭔가 영 자꾸 짠 느낌이야. 자, 호구들 덤비지 말라고 제발. 아 히오스랑 비교하지 마세요 제발. 기분 나쁘니까. 빗나갔네. 도타 이야기 하니까 한석 도타는 돈순이 아니라 갓순으로 운영했는데 고인물 첫째로 출당황했지. 도망의 가능성도 배제한다. 내가 옛날에는 근데 카오스한 사람이 많아지면은 워슬이 밀리한 사람이 좀 늘지 않을까 하면서 기대를 했었는데요. 제가 오토체스를 하면서 도타를 단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멍청한 생각이었어.
아 이거 하 걸리지 이거 걸리는 것 같은데? 이거 셋은 안 나오는 것 같아. 걸려서 걸려 걸려. 상점 가야 돼. 여기서 수리를 하고 이거 유전정보 사각지향치를 아 이게 뜰때마다 참 고민되는데 이게 안 샀을 때 워낙 어처구니없이 승무원 다 뒤지는 경우가 많아서 보험을 사냐 아니면은 함선을 당장 강회를 하냐 말 그대로 보험이거든? 아, 근데 지금 장비가 너무 빈약해. 이제 이 실드 나올 텐데. 이거 한타면 참고 다음 상점에서 무기를 찾아보죠. 지금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무기. 아, 도망 못 가게 되는데, 이거. 함체 빔! 아 근데 이게 실드 뚫을 무기가 필요한데 실드 뚫을 무기가 필요해 플렉이나 뭐 레이저 두 발 이상짜리 아무거나 전력 적당히 먹고 그렇게 나올 리 없겠지만 미니빔이 좀 더 화력은 센데 일단 최대한 스크랩 아껴가지고 오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살벌해. 다행히 1실드다. 제발 제발. 아 조졌다. 살려야 돼 살려야 돼. 와, 못 긁었어. 와, 어떻게 하지? 이거 망했는데? 야, 야, 장비가 미쳤나봐. 와, 이게 말이 되냐? 진짜 보스도 죽일 장비야, 저거. 완전. 와, 이거 한 번에 터지네. 아, 버스 새끼 만났어, 씨발. 어쨌든, 롤 존만 게임 버스 존나 많아. 저 새끼 실버 아님. 하, 진짜 개어렵다, 진짜. 대리 만났잖아, 지금. 아, 이 부분 아니잖아, 솔직히. 개어이없다 진짜. 와, 아니 저게 3세트 첫번째 만나는게 말이 되냐 이게 씨발. 버렛2의 플렉 원이 거기에 공격 들어오는 보너스야. 역시 존만 게임. 역시 존만 게임이야. 에프티엘은 존만 게임이었다. 오늘은 퇴근이지. 뭐 더 하라고? 아니, 제 체력 관리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자꾸 퍼져가지고 휘방하잖아요. 평소에 체력 관리를 잘 해줘야지. 아, 휴방하면 더 힘들어, 근데. 휴방하면 더 힘듦. 휴방한다고 체력이 차는 게 아니야. 더 힘들어. 그동안 안 했던 일들 다 밀었던 거를 싹 다 해야 된단 말이야. 평소에 하나씩 하나씩 해야 되는데. 평소에 일찍 일어나서 아니면은 방송 끝나고 이것저것 해야 됩니다. 근데 휴방 안 하면은 어제 롤하더라고요. 어제 할 거 다 하고 놀란 거예요.
제가 얼마나 할 게 많은지 아십니까? 제가 아주 할 게 많습니다.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개인사라서 나중에 봅시다 여러분. 허허. 아 룰렛? 룰렛 알았어. 이따가 보자고. 이따가. 알았어 알았어. 이따가 봐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십시오. 저는 나중에 뵙겠습니다. 슬프게 뭐가 슬퍼. 가끔은 여러분도 일찍 주무시고 그러십시오. 네. 3시나 됐잖아 지금. 3시에 자면은 아직 일찍 잤다는 소리가 들을 수 있어. 3시 넘으면 안 돼. 전 지금 작별의 시간이라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보자고. 뭐가 길어? 뭐가 길어? 나지마요 여러분. 바이바잉.